퇴근길입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좀 꾀를 냈어요. 생동감 있는 정치 이슈를 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번 주에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제가 얼굴 살이 많이 빠졌어요. 마음고생이 좀 많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금요일 밤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를 생각하느라 화내고 짜증날 겨를을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될 거면 빨리 해보자. 뭔가 좀더 합리적이고 시간을 덜 들일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지나면서 수많은 이슈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그때그때마다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 방식의 목소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아주 작은 사소한 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주제들을 주로 언급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큰 흐름까지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컨텐츠를 유지하면서 이제 한석달 가까이 끌고 오다 보니까 구독자도 5천 명이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새날에 한번 출연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제 고민은 아주 엉뚱하게도 청원 14만이 넘어서 20만까지 안될 거야 라고 자조 섞이게 걱정하는 데서 시작이 됐었어요. 제 컨텐츠는 우리가 갈 길이 머니까 힘들다 하지 말고 힘든 건다 알고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자 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날은 제가 몹시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좀 못하면 속상한 걸 토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참 많았어요. 제일 놀라운 건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컨텐츠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목소리 높이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려야만 되는 건가? 라는 데서 시작해서 그러지 않고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열흘쯤, 보름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답이 잘안 나오는 겁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법 기획력 하나 가지고 남들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져오거나 해외에서 무언가를 들여와서 우리식에 맞게 바꾸거나 하는 걸로 지난 30년 동안 IT 업계에서 제법 일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일했던 회사는 벤처라는 말이 없을 때 벤처를 했었고 기업 공개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때 기업 공개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그렇게 역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경륜이면 뭔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벽에 딱 부딪힌 겁니다. 전업 유튜버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는 보수 우익 유튜버들이 점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늘려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진보들 좀 까칠합니다. 취향이 안 맞으면 구독 안 합니다. 그냥 저쪽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때? 그냥 무턱대고 구독 누르고 짬날 때마다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여서 그래 라고들 얘기하지만 의외로 많은 20대들이 보고 있고 진보는 계속 말도 안 되는 가르치기 꼰대질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 나라의 장래까지 걱정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뭐라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꼼수로 숫자를 늘리는 건 가능하겠다. 이러저러한 이벤트에 무언가 나눠주거나 연대라거나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근본적인 벽에 부딪힌 게 그렇게 해서 만명 넘고 5만 명까지는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꼼수를 늘린 사람들이 계속 봐줄까? 어떻게 해야 콘텐츠에 힘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방법 없다. 포기하자. 입니다. 뭔가 써서 돈을 더 많이 집어넣거나 퀄리티를 높인다고 사람들을 불러놓게 되면 채널의 성격이 흔들립니다. 일희일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제가 예외적으로 했었을 때 잠시 화제가 됐었던 거, 거기에 순응하고 싶진 않습니다. 진보 가운데서는 늘 까칠하고 뾰족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날카롭지만 밖으론 예민하지 않게 무던하게 지나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지를 보내고 그리고 응원하면서 상식선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설득해서 구독자로 만드는 일,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면, 제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든 겁니다. 예쁜 여성 게스트를 불러볼까? 아니야, 나는 그것도 아니지. 전화 연결을 해서 TV 프로그램 좀 진행해볼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화제가 되는 걸 좀 더 날카롭게 해서 시시때때로 방송해볼까? 그렇게 하면은 이걸 왜 하고 있지? 제 방송에서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 3분 웬 나이든 남자가 힘든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서 지하철역에 서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오늘 있었던 게 어떻고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떻고 풀어주는, 바로 거기에 의외로 잔잔하지만 울림이 좀 있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 그런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성격도 딱 그만큼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제도 모르고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꿈을 꿨던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쪽 보수 유튜버들은 이제 인용되기 시작했고 JTBC 뉴스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30만, 40만 됐던 게 최근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유튜버들이 떠드는 얘기가 의미 있게 들리게 될 것인데, 그걸 꺾고 싶어서, 막고 싶어서, 안 들리게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꼼수 부리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인기 동영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구독자가 적어도 무언가 하나 빵 터져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들어서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유머는 없습니다. 진지충이고 설명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요즘 친구들이 들어도 어색하지 않게, 너무 가르치지 않게 그래도 꼭 짚어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합니다. 어제가 피크였었어요. 마음을 비우자 했는데 잘 안 됐고, 오늘은 좀 많이 홀가분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5.18은 많이 특별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숫자가 붙어있는 날들은 누군가 생명을 잃었거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거나 미래를 던져가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날들입니다. 3.1절이 그렇고 4.19가 그렇고 5.18이 그렇죠. 여전히 5.16을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예찬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4.16은 그저 교통사고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구독해 주시고 잘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심각한 얼굴로 뭔가 고민이 있게 되고 제 처지가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방송할 때는 조금 더 활기차게 하고요. 새롭게 말하는 코너 있죠? 새로방향으로 하는 거, 제가 물방울을 좋아한다는 거, 비눗방울을 좋아한다는 거 새삼 알았고요. 누아르로 좀 폼잡고 찍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고 여유 되찾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원이 대통령 불출마한다는 얘기에, 이재명 재판 선고에, 거기에 황교안 쓰레기차 올라타고,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우린 가야 될 게 많습니다. 그죠? 황교안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내년 총선 이겨보고, 그게 당리당략을 위해서 민주당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선 상식적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과 대화하려고 하는 당이 민주당뿐이기에, 자한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기에 방송을 시작했던 취지 다시 말씀드리면서 많이 앞으로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꺼졌어요. 아이고, 나름 나열해가면서 열심히 잘 인사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 큐에 못하고 두 큐에 끝나게 됩니다. 한 주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